네, 명지대학교 이영공 교수입니다. 자,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과거 이제 미국이나 또는 한국에서 중요한 필드 서베이 이런 자료들을 보고 또 제가 스스로 가끔 이런 강의장 같은 데 가서 사람들한테 백지를 나눠주고 나름대로 성공 요소를 제출해 보라고 그랬을 때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 관리를 잘해서 성공했습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답에 상당히 많은 걸 차지합니다. 우리들도 성공자들하고 인터뷰하시는 이런 매스컴에 또는 잡지에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나오죠. 아유, 제 주변에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많으세요. 뭐 이렇게. 그렇다면 도대체 인맥 관리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게 되는 중요한 우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맥을 잘 관리하자. 이건 누가 얘기 못합니까? 어떻게 잘 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저버러 얘기를 하고 제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연구한 거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기의 마음 자세가 우선 돼 있는 사람이 인맥 관리를 잘하더라는 겁니다. 일단 마음 자세는요, 첫 번째가 겸손하셔야 됩니다. 늘 남들한테 편안하고 겸손한 사람일수록 주변에 사람이 많이 꼬이더라는 거죠. 거만하고 자만심에 넘친 사람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더라는 거죠. 그렇죠? 일단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수 있도록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마음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요, 사실 사회생활하면서 좀 많이 건방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얼굴이 화끈화끈하고요. 요즘에도 가끔 저녁마다 이제 반성의 시간을 갖다 보면, 아, 이건 조금 지나쳤구나, 내가. 이런 반성이 될 때가 있습니다만, 예전에 아주 혈기가 왕성할 때는 더 많은 실수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실수라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인식하고 그 다음부터 그 실수를 줄여나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죠. 일단 겸손하도록 애를 쓰셔야 된다. 두 번째요, 진실해야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한테 거짓으로 다가가면 상대방이 다 압니다. 그래서 저는 늘 진실한 사람이 인간관계를 좋게 하고 인맥 관리가 잘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마음 자세를 잘 정갈하게 하는 노력을 제일 먼저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기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가 실력이 없으면서 좋은 사람을 인맥으로다 두고자 하면 상대방이 그 사람을 별로 좋아 안 합니다. 아,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경쟁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회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인맥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더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지 웅덩이를 크게 파놔야 비가 온 다음에 웅덩이에 물이 고이지. 웅덩이를 파지 않는다면 절대로 비가 오더라도 웅덩이에 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서 하나 말씀드릴까 봐요. 여러분, 존 F. 케네디라고 유명한 미국 대통령이 밥 호프라는 코미디언을 백악관에서 이제 소개를 할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밥 호프가 케네디가 이제 인사를 하라고 했더니 밥 호프가 쭈뼛쭈뼛했나 봐요. 그 유명한 분이. 그때 케네디가 이렇게 얘기한 아주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 정치계 대통령이고 밥 호프 당신은 미국 코미디계 대통령이니까 we are the same. 우리는 같습니다. 멋있잖아요.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정치에서 정상에 가나 코미디에서 정상에 가나 정상에 간 사람은 만난다는 뜻이죠.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산 중턱에 올라가면 중턱에 올라간 사람을 만나고요. 정상에 가면 정상에 올라갈수록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인맥 관리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죠.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 스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좋은 분들을 가까이 하고 싶으시면 다음과 같이 제가 늘상 하는 거, 또 제가 멘토로부터 배워서 몸에 체득한 거를 말씀드릴 테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 새벽에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거의 29년째 합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하고 명함 교환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어제 기차 속에서 맨날 서로 다른 쪽에서 봤던 황수관 박사님을 만나뵀어요. 서로 뭐 이제 인사하고 다시 명함을 받아왔어요. 그분도 저를 알고 있고 매스컴을 통해서 서로 알고 있었지만 정식으로 인사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그분한테 반드시 메일을 명함을 받으면 72시간 이내 반드시 편지를 쓰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라 라는 게 아주 중요한 스킬의 첫 번째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황수관 박사님한테 제가 메일 보냈어요. 황 박사님, 평상시에 이렇게 쭉 늘 존경하고 그러던 분을 가까이서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도 편달 바르고 좋은 인연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영권 드림. 이렇게. 예전엔 전부 손편지를 썼습니다만 요즘엔 이메일을 다 보실 만한 분들이니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분들이 딱 다음날 아침에 이메일을 열어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사람을 만나서 명함을 수없이 많이 주고받습니다만 3일만 지나면 머리에서 그 사람의 마지막 잔상이 없어지는 데드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상대방이 나를 기억해 주겠지. 이거 난센스죠. 근데 그때 바로 3일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게 되죠. 그러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90%의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답장을 올 겁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 박사, 저도 늘 보고 싶었는데. 아이고 그래요, 앞으로 자주 연락합시다. 상대방 머릿속에 제 이름 속자가 분명히 각인이 되죠. 제가 만약에 그 답장을 받으면 저 또 답장 보냅니다. 아이 별 말씀 무려 제가 더 좋았는걸요 선배님,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보낼 겁니다. 그럼 상대방이 제 이름을 다시 한번 각인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만나게 되면 오랫동안 사귀었던 사람처럼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정말로 많은 사람과 명함을 주고받은 다음에는 꽁꽁먹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머릿속에서 각인이 지워지고 상대방이 나를 알아줄까? 하고 그 다음에 전화하기도 겁신합니다. 그러면서 인맥은 떨어집니다. 여러분, 인맥 관리는 스킬입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소통을 시작하십시오. 아시겠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보물이다 하는 생각을 늘상 가지시는 노력을 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이 저런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뒤에서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낼 때 성공자가 될 가능성하고 저 사람 버르장머리 없어라고 손가락질을 할 때 그 사람이 실패할 확률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직장 내에서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직장의 모든 분들하고도 늘 그래서 미인 대칭하라고 내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미소 짓고 인사 나누고 대화 나누고 칭찬하는 자세를 가져야 이게 바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충만해서 사람들하고의 청소하는 아줌마를 봐도 그냥 그분이 그 사람 얘기만 나오면 박수치고 아이고 이 박사 저분 좋은 분이야 이렇게 다 얘기가 되는 거지. 건방 떨고 겸손하지 못하고 진정성 없고 거기다가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으면 인맥 관리는 하고 싶어도 절대로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력을 제거하는 노력이 거기까지 합쳐진다면 완전히 날개를 날아서 좋은 분들을 주변에다 두는 인맥 관리에 완전히 종결자가 되실 겁니다.